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요. 그 175페이지 가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 니은번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는 상권의 경계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일리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네일리는 상권의 경계 지점을 처음으로 구분합니다. 처음으로 구분을 해서 상권의 경계 지점은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도시와 B 도시가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가 3만 명이다. 여기가 3만 명이면 그러니까 끌어당긴 힘이 같습니까? 같죠. 우리가 그 끌어당긴 유인력이 같은 지점이 1대1 지점이 바로 중앙에 오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50명, 50명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발견한 게 희한하게도 A 도시가 4만 명이고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면 자, 상권에 대한 끌어당긴 유인력이 다르죠. 근데 희한하게도 요 1대1로 끌어당긴 힘이 같은 게 작은 쪽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그 무슨 말이냐? 여기 100명이 있으면요. 여기 50명, 50명 가요. 그죠? 그럼 그것이 그냥입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쏠려 있다는 거는 크기가 작아요? 크기가 커요? 그죠? 근데 거리는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지. 뭘 넣어도 50% 간다는 얘기죠. 그럼 작은 쪽에 가깝다?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A 도시, B 도시 크기가 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그냥입니까? 중간에 옵니까? 근데 A가 B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럼 오히려 크다면 2배 이상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오히려 큰 쪽에 가깝습니까? 비 작은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까운 거죠. 찾았습니까? 그걸 이제 얘는 처음으로 구분하고 그 거리를 잰 학자가 컨버스예요. 그럼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얘는 그냥입니까? 그 거리를 공식을 만들었죠. 학교 다닐 때 컨버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거리를 재는 겁니까? 그럼 얘는 구분을 했나요? 그 공식을 구했나요? 공식을 했죠. 위치를 구했다는 거죠. 이 공식이 이제 들어보시면 DA까지 거리는 전체 거리가 올라가고요. 전체 거리가 올라가고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상대편인 B의 인구든 B의 매장 면적이든 거기가 올라가고 이게 내려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밑에 갑니다. 컨버스라는 애가 있죠. 상권의 분기점 모형은 수정 소매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네일리 모형은 컨버스에 의해 상권 경계점을 구하는 공식을 수정했다고 돼 있죠. 그럼 네일리 법칙을 응용해서 얘는 상권의 경계를 구분했나요? 그 상권 경계점을 구했나요? 구했죠. 이거 이해하셨죠? 그럼 그냥 해요.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오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자 넘기시면은 기출이 한번 됐었는데 제가 풀어드리면 어떤 도시의 쇼핑센터가 A, B가 있죠. 그죠? 그럼 전체가 8km예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A는 지금 1000이고요. B는 그냥입니까? 면적이 9000입니까? 9000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상권의 경계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요거가 DA라고 한다면 전체가 8km에서 그럼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8km가 나왔다. 그럼 중간에 밑으로 찍으셔야 되잖아요. 4km 밑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1 플러스 루트를 씌워서 상대편에 대한 면적이 9분의 1000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요건 루트9는 3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 요걸 하게 되면 4니까 얼마다? 2km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이 두 쇼핑센터의 상권의 경계가 어딘가? 그럼 DA라는 건 DA까지에 대한 거리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다는 건데 이것 또한 제가 나중에 야매를 가르쳐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하세요. 그럼 컨버스는 구분을 했어요. 그 거리의 공식을 구했어요. 공식을 했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허프라는 애가 있나요? 허프? 허프에 무슨 모형이 기다리고 있죠? 확률이죠. 여기까지가 중력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허프는 네일리 이론을 비판합니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어떻게 비판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허프는 만약에 여기에가 강이 있거나 거리가 가깝더라도 그냥입니까? 이 산이 있으면 못 건너갑니까? 자연적 장애인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는 딱 두 개 도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도시에는 그 점포가 여러 점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여기 100명이 있으면 롯데마트만 생겨요, 홈플러스도 생겨요, 이마트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라 다수의 확률로 쪽이라는 거예요. 결정로 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리가 얘가 1km, 얘가 1km, 얘가 2km 떨어져 있다면 우리 대도시의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두 개입니까? 다수입니까? 다수죠. 그래서 얘는 상권의 단위를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가요. 점포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을 보더군요. 소매 상권 이론으로서 아까 고객에 대한 고객의 유인력은 후입력해도 맞고요. 아까 여러분들 레일리는 인구에 비례했죠. 근데 얘는 매장 면적에 비례해요. 뭐 비례한다? 매장 면적.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따라서 마찰 계수. 아까 제곱은 평지를 갖고 따졌는데 얘는 산과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가 어렵죠. 마찰 계수 같은 평지로 같은 그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교통이 불편할수록 그냥입니까? 더 멀리 걸립니까? 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반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 쪽으로 가요. 확률론 쪽. 허프에 히어 들어갔죠. 확률에도 히어 들어갔죠. 확률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허프 찍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에요. 데일리 이론하고 똑같은데 시장의 점유율을 받는다. 그래서 롯데마트 갈 시장 점유율은 자 얘는 두 개입니까?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세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다 깔아요. 롯데마트 올려놓는데 자 유인력이 만약에 얘가 50이고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매장이 커서 그럼 얘가 30이고 얘가 20이에요. 그러면 롯데마트가 50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20이면 100분의 50은 50% 확률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허프는 레일리와 컨버스의 소매 이론을 단지 두 지역만 갖고 따졌잖아요. 근데 허프는 두 개예요? 다수예요. 배우지 간에 적용 가능하며 또 중력 이론으로서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했습니다. 확률 모형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두 번째 얘는 그냥입니까? 매장 면적의 크기에 비례합니까? 쇼핑센터까지 도달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근데 그게 이제 마찰 계수예요. 자, 허프는요, 소비자의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 수가 적어야 되고, 점포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점포의 면적이 커야 된다. 자, 미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마찰 계수라는 게 중요하죠? 무슨 계수? 그럼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데 다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데 따른 고객의 부담 정도를 말하면서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면서 교통 조건이 나쁘면 커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가요? 그럼 밑에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습니다. 아까 허프랑 레일리랑 똑같은데 허프는 3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도시 인근에 시도시는 지금 30만 명이 있습니다. AB에 한인점이 있다.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한다. B에 대한 이용객 수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의 마찰 계수는 2니까 2승을 하고요. 도시 인구가 몇 퍼센트만 갑니까? 60%. 30만 명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른쪽에 4번을 보시면 30만 명의 60%는 18명만 갑니다. 몇만 명만 간다? 그럼 그 중에서 몇 퍼센트라는 거죠? 이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고. 자, 갑니다. A의 할인점에 대한 유인력은 A 할인점에 대한 면적은 5,000이죠. 도와주세요. 거리가 10의 마찰 계수가 2죠. 그러면 5,000이고 10의 제곱이니까 100이니까 끌어당기는 유익이 5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B 할인점은 얼마예요? B 할인점은 매장 면적이 얼마죠? 자, 매장 면적이 2만이죠. 2만에서 거리가 몇 킬로예요? 거리가 20km죠.
그럼 20kg가 제곱하면 400이 되잖아요. 그럼 요것도 50이 돼요. 그러면 50, 50 플러스하고 A, B 넣고 A가 50이면 분양입니까? 100분의 50입니까? 그럼 1대1이죠. 50%씩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9만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9만 명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비할인점에 가는 애들은 50%를 반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할게요. 자, 지금 허프의 상권의 분석문에서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결론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자, 얘기해 보세요. 30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만 가죠? 그럼 18만 명 중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반은 몇만 명이죠? 9만 명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8만 명에서 반을 쪼개라는 거죠. 그럼 9만 명, 9만 명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또 보세요. 확률. 근데 얘는 3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다? 3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자꾸요. 예외주까지 가시고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도 뭐 제가 어떤 분 얘기했었지만 별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빨리 진행하자 그랬죠. CS 기법은 뭐냐면 소비자 분포 기법이에요. 소비자 분포 기법이어서 CST는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마트 가면은 우리 마트는 무슨 마트니 음목권 적으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요. 주소를 적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도상에 나타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많이 왔다 그러면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에도 영향을 주겠죠. 할게요. 자, 얘는 이 기법을 통해서 점포 내 고객에게 대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주소를 그 지도상에 나타나요. 그러면 밑에 디귿번을 가보세요. 그러면 가 상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요. 파악할 수도 있어요. 고객 특성을 조사할 수도 있죠. 광고나 판매 촉진의 전략에 수입하고 경쟁 정도 점포를 확장할지에 대한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공간균배 원리에 나와 있는 이론은 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문제집에 혹시 있으면 그때 해드리고요. 그럼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178페이지 양가로 3번 점포의 유형별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13개짜리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얘하고 오른쪽에 이제 상품의 종류별 입지 유형으로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점포의 유형별입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그 기초 강의에서 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제 문제를 맞춰보는데요.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점포의 유형별이에요. 그래서 점포의 유형별. 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집심은 뭐냐면 집은 모인다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냐면 배후지 중심지 입지에서 유리한 게 백화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금석점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는 백화점 기금석점이 최근에 나왔던 기출 키워드였어요. 뭐 다른 거 뭐 도매점이나 고급도 되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과 보석점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재는 나갔으니까 제자가 있을 제자고 집재는 그냥입니까? 동일음적끼리 모입니까? 가구점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마 공구상이라고 제가 적으라 그랬죠? 가구점하고 공구상. 가구점하고 공구상이 모여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는 있을 제자에다가 얜 동일업적끼리 모여야 돼요. 동일업적끼리 오히려 흩어져야 돼요. 자파점 세탁소 있죠? 요거. 그래서 자파점은 여러 물건을 판매하니까 흩어져야 되고요. 세탁소도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면은 경쟁이 심하죠? 그래서, 막 다리다가 옆에 신장 개업하면 가서 다리미를 찢어요. 무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럼 이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발소는 머리 깎다가 칼 갖고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은 뭐 여성분들 수건 하나 준다 두 개 준다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점은 그냥입니까? 그 안에 칼 갖고 나갑니까? 막 무기가 있죠. 그리고 산재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은 동일업체끼리 모이긴 모이는데 국부적으로 변두리에 모여요. 그래서 동종업종끼리 국부적으로 중심지에 모이죠. 농기구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농기구점은 농사 짓는 데 쓰는 지적 이거예요. 어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 돼요? 농촌에 있어야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리
자, 오늘 저번 주 22번만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가구점하고 공구상은 한 곳에 모여 있어도 되죠. 근데 자빠점과 세탁소는 모여 있어야 돼요. 산재성 점포예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번 주 프린트는 다 풀었죠. 그죠? 보시고요. 179페이지 가시면 4번 상품에 대한 종류별이 이제 마스터가 되는데 편의품은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 멀리 있어야 돼요.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저차가 있고요. 가정용이고 다른 상품에 비해 이윤은 좀 낮죠. 저가 물품이고요. 선매하고 전문을 묶으세요. 얘가 시험 전화입니다. 이 선매는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비교하면서 구매 찾고요. 전무품은 명품입니다. 그래서 구매에 의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비용을. 자, 그래서 선매는 비교하면서 구매라는 거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비교하여 구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가구나 부인용사 이런 거 나오면 선매 찍고요. 전무품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고객이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껴요. 아끼지가 않아요. 요거 나오면 전문입니다. 이게 다 고급 명품들을 얘기해요. 고차중심지 입지에서 이윤율이 높죠. 다른 것보다 그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보면 되고요. 넬슨의 소매입지로는 8가지 원칙이 한 번 안 나왔다가 작년에 딱 한 번 그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포의 경영주체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냐는 얘기하는가 넬슨이다만 알아들는데요. 자, 용지경제학은 뭐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생산성, 장래 성장이 가장 확실한 걸 알아들는데 이건 안 나오고 넘겨볼게요. 경합의 최소는 경합을 좀 최소화시키고요. 상거래 지역에 대한 적합 지점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고객을 중간에 유인할 수 있고 집중부임용은 이거예요. 자, 서울의 경동시장 가면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있죠. 그래도 그냥입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그러면 모여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업종끼리 떨어지지 말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서로 집중하는 것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나 보조적인 점포가 유익하다는 거고 양립성에다 펼쳐보세요. 자, 요걸 이제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게 양립성이거든요. 양립성은, 자, 여성 의류점이 있으면은, 옆에 액세서리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가 매출 올리면 여기도 올리니까 보완 관계거든요. 무슨 관계다? 서로 다른 점포 간에 서로 매출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대체 경쟁 관계 경합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라는 얘기죠. 요게 가장 잘 나오고, 뭐 경합성의 최소화는 또 집어넣네? 그 다음에 잠재적 발전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인데 그냥 양립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주거 입지는 하지 마세요. 아예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죠? 가서 빨리 갑니다. 자, 입지 파트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191페이지 바로 이제 우리가 정체 파트로 가는데 정체 파트는 나온다면 네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나온 중점적으로 우리가 또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이제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자, 제가 찍어드리면, 토지는 많아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부족해요. 부중성 때문에, 우리가 아마 예전에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리정량이 부족해서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찍어줄게. 집가구라는 게 있나요? 얘가 나옵니다. 별표 하나. 자, 집가구라는 거는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수요 증대로 집가 상승이 야기되고 투기적 수요가 가미되니까 집가가 더욱 폭등해요.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심화돼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이러한 경제적 소지 문제가 집값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얻으려면 투기 심리가 많아지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니까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되죠.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사본에다가 오히려 벼펴쳐보세요.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자, 만약에 건설회사가 토지 취득가격이 높으면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겠죠.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고층화시키는 게 조방적이었어요? 집약적이었어요? 집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가가 불합리하게 상승하게 되면 주택확보를 위한 필수 가결한 택지의 취득을 어렵게 하니까 건축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렇나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저층화시킨다, 주택의 고층화시킨다.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집약적이고 토지용의 악영향이라는 거는 집값이 불합리하게 높으니까 이 무질서하게 간다는 건 여러분들 그거 난개발 들어보셨죠? 그 난개발을 또 할 수 있고 그거 나와 있네요.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가미라 요인이 되겠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핀트 1번 문제가 왜 틀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집가구의 문제는 토지의 조방적입니까? 집약적입니까? 주거지를 외연적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원래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졌죠.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194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문제로 가볼게요. 주택 문제로 가시면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의 문제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 묶어보세요. 자, 주택에 대한 유용성, 공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양적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서 내 살 집이 없는 문제고 질적 문제는 집은 있어요. 집은 있고 살 집은 있는데 막 금이 가서 집이 후져서 그렇죠. 도둑 때문에. 그럼 내가 살 집이 없는 거는 그냥이에요. 양적이에요. 사는 집은 있는데 후진 거는 질적이죠. 양적 다음에 질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필요가이라는 걸 가기 전에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주택 보급률. 자, 갑니다. 이 주택 보급률은 시험 문제 얘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만약에 A 지역에 100가구가 있대요. 그러면 전 가구 수를 얘기하거든요. 100가구에서 주택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100이라면 100%의 주택 보급률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필요 공과율이라는 걸 제가 키포인트로 잡습니다. 필요 공과율은 꼭 필요한 적정 공과, 합리적 공과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A 지역이에요.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산다면 세 가구가 살아요. 그럼 세 가구에 딱 세 채를 지어주면 주택 보급률이 100%죠. 근데 이사갈 집이 없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한 주택 더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 공과율 얘기를 하죠. 그럼 한 주택이 있어야 그냥입니까? 이사를 갑니까? 그 필요공과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필요주택수라는 것은 정부가 가구 총수에다가 필요공과수를 더합니다. 필요공과수. 그래서 만약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은 필요공과율이 5%라면 5채의 필요공과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100채가 필요해요? 앞으로 105채가 필요해요. 그럼 100% 해야 돼요? 100%를 초과해야 돼요. 초과하지만 양적 문제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질적 문제로 계속됩니까? 계속돼서 질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95페이지 가시면은 양쪽 주택 문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양쪽 주택이 증가하는 거니까 인구가 증가하거나 핵가족과 가구가 분리되고요. 견훤을 감소하고 이혼이 증가하면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양쪽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고 공공사업에 등에 필요한 주택의 철거 및 전용은 또 필요하겠죠. 거의 필요공간의 증가라는 게 있죠. 이것도 양적이에요. 그래서 필요공간이란 주거이동이 감안된 실거주 이외에 필요한 주택의 수가 차지하는 총 가구수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주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합리적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갈 때 이사 날짜가 안 맞거나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필요공간가 증가된다는 건 이건 질적입니까? 양적입니까? 양적이죠. 그런가요? 자, 질적은 주거수에 나서서 그래요. 그럼 생활 태도를 변화시킨다든가 소득을 또 올려준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부대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신건축 자재, 주택금융은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려서 주택을 하게끔 하죠. 이렇게 간다는 건데. 근데 필요한 과일이라는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건 넘기시면은 페이지 196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문제의 특징이라는 단어 있죠. 이건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출제되고 그 다음에 안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대비책을 써올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의 특징을 알자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만 있다는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악비지혜라고 암기하시는데요. 악비지혜. 자, 악화 성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이 돼요. 처음엔 작은 문제. 그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악화됩니다. 그럼 더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나빠진다는 거고요. 비가역성은 빠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역성은 한번 악화된 거는 회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렵다. 자, 강남에 옛날에는 농가밭이었는데 지금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싸졌습니까?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비가역성이고요. 지속성은 아까 양쪽 문제가 해결한 다음에 끝난 겁니까? 질적 문제로 계속됩니까? 계속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지속시킨다. 이런 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해결수단의 개별성이 아닙니다. 개별성이 아니라 다양성이죠.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주과학입니까? 종합운용과학입니까? 좀 종합정책을 쓰기 때문에 개별적인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여기까지 이제 묶어버리면 자, 저도 이제 배가 나왔지만 어때요? 배 나온 문제도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죠? 그럼 악화 성향은요. 배가 나온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나이 들면 그냥요. 더 악화돼요. 자, 비가역성 한번 나온 배는 원상태로 집어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요요가 집어넣으면 또 나오죠. 그게 지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갈게요. 악화 성향은 부동산 문제가 악화 성향이 있다는 건 한번 문제가 생기면 더 그냥요. 악화돼요.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은 뒤에 쭉 가다 보면 악화되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땀새, 악영향을 미친다. 토지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도시 스포일 난개발이 더 확대되거든요. 거래소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거래사고가 더 속출하죠. 찾았습니까? 자, 비가역성은요, 어떤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회복하기가 쉬워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2번, 땅값이 한번 폭등하면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건 보시면 되고요. 지속성은 그냥입니까? 그 문제가 지속됩니까? 그럼 1번의 지속성의 특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주택의 문제가 양적 문제가 해결했다고 끝납니까? 질적 문제로 지속됩니까? 그래서 지속성 등이 있다. 2번 지속성을 갖는다. 3번 지속되는 것처럼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성 찍어요? 지속성. 해결수단의 개별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종합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해결을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써야겠죠. 여기까지만 보시고 아 이제부터 197페이지 가시면 밑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이에요. 별표 두 개. 여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시장 개입의 이유예요. 두 가지 근거인데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근거.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요즘은 근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다 잘해야 되는데요. 너무 잘 돼도 있는 사람이 먹으면 정치적 기능이고요. 또 너무 안 돌아가면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다 그러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이따 문제를 풀 텐데요. 자,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못 먹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죠. 그럼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공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렇지만 형평성이 맞아서 자, 저소득층한테도 이제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할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안 돌아가면 시장이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경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원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말이 좀 거창한데, 자, 시장이 너무 과소 생산되면 돼요. 과소 생산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 제대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적정한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무 과다 생산, 과소 생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명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어떻게 연기하시냐?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 실패 나오면 그냥이요.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저소득이 지읒 들어가죠? 자, 경제적이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이 지읒 들어가요. 지금 제가 좀 혀를 짧게 제가 저두둑 그러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가시면은 자, 밑에 정치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그럼 이게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두 이념을 가지고 또 추구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목표 박스 치시고 정치적은 그냥 해요. 저두둑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저두둑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나오면 이건 정치적이에요. 주택정책, 사회적 목표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두 번째, 시장이 실패입니까?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뭐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예들은 제가 이따가 후술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2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칠판을 보시면은 저소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소득은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이 아니죠. 그럼 경제적입니까? 정치적입니까? 정치적 사회적 목표인 형평성을 달성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기출 때문에 제가 저 야매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가겠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 자, 200페이지 가셨죠? 자, 그럼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대책을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그죠? 시장이 잘 돌아가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거든요. 불완전 경쟁이 되겠죠. 불완전 경쟁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만 있는 게 독점이고 둘 이상이 과점인데 이 독과점이 대기업입니다. 그럼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거든요. 경제. 그러면 얘네들은 대량 생산을 합니다. 항상. 그럼 대량 생산을 하니까 생산비가 다운돼요. 자, 그럼 생산비가 다운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려요.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래서
생산비가 다운되는 거를 비용체감산업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체감산업. 그러면 나중에 독과점으로서 다시 그냥입니까? 대기업만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자연 독점으로 가거든요. 자연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SSM이라는 제가 슈퍼슈퍼마켓에 대한 그 대학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가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을 차립니까? 얘네들이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그럼 계속 그냥입니까? 매장을 다 넓혀나갑니까? 계속 오픈돼요. 그럼 그냥이요? 대략 가격 다운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사라집니까? 그럼 그냥이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날 물을 닦게 하는 게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독과점이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밑에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니까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나중에 독점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독점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래서 불완전 시장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고 정부의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있죠. 위에 계신 분들은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못 갖고 있으니까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고요. 적게 갖고 있는 거를 역선택이라고 그래요. 자, 가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럼 아까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냥입니까? 도덕적 해입니까? 못 갖고 있으면 역선택이죠. 그런가요? 그 오른쪽에 리을을 갈게요.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측에서 전보다 주의를 게을리하죠. 사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건 그냥이에요. 도덕적 해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운전에 대한 주의를 태만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더 높이죠. 근데 제가 역선택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정보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미음 번에 보시면은 매도자 매수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 매도자는 자신의 판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되고 이때 매수자는 그냥입니까? 정보가 부족합니까? 그럼 역선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까지는 뭐 지금까지 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정보가 많이 보유하면 그냥이야 도덕적 해이야. 정보가 부족하면 역선택.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교과서에는 정보,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많이 보유했죠? 그러면 약속한 걸 쉽게 지키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역선택은 그냥입니까? 정보가 부족합니까? 그럼 거래 행위를 할 때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상대방과 거래를 되면은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역선택의 반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공공재에다가 별표 두 개 치세요. 자, 작년에도 나왔는데.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와요. 치안이나 국방 서비스 단대요. 보통 우리가 나온다면 공공재는 생태공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태공원. 자, 그럼 어디나 국가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공동 소비가 돼요. 서로 차지하려고 강압하지 않죠. 비경합성이고요.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보통 정부가 하는 공공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합니까? 자, 그럼 무임승차가 발생하면은 이거를 삼성이나 일반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민간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원도 하나의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니까 비내구재예요. 올해가는 내구재예요. 내구재죠. 내구재가 될 수도 있죠. 거의 내구재인데 이제 비내구재도 있는데 내구재가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입니까?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간접 개입을 해서 또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당연히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럼 공공재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공공재는, 자, 들어가 볼게요.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예요. 상하수도나 도로, 전기 등 같은 게 다 공공재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나의 공공재 보시면은 치안, 소방, 국방, 교육, 이런 게 있죠. 근데 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맨 밑에 가시면은 아까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으니까 공공재는 동시 소비가 가능하죠? 그런가요? 한 사람이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으니까 추가적 소비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고요. 넘길게요. 배제입니까? 비배제입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요금을 지급 없이도 사용 가능하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냥 해요. 무임승차예요. 그러면 밑에 리을번의 표표. 그럼 무임승차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회에다 맡기게 되면 구윤구시. 시장구의 시장기구에 의한다면 공공재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됩니까? 과소 생산됩니까?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요? 공공재가 이제 정의회복과에 또 우리가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외부효과에서 제가 중요합니다. 외부효과는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건 이제 제가 밑에 외부효과 있어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펜 들어보세요. 3번, 4번, 7번, 8번까지만 쪼르륵 풀어보세요. 외부효과만 제가 빼고 가겠습니다. 자, 3번. 완전 경쟁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불안정해서 그래요. 불안정이죠. 그런가요? 자,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에 맡기면 사회 적정 생산보다 과다 생산합니까? 적게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7번 문제 풀라 그랬죠. 정부가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러면 아까 정부의 비대칭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장이 실패죠. 그럼 당연히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자, 8번은 제가 주택시장의 개입에 개입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싸요? 비싸요? 유효수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시장에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진입과 태거가 자유롭지 못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202페이지 가시면은 4번의 외부 효과를 조금 제가 별표를 3개 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프린트를 보면은 한 3, 4문제 정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